빔 프로젝터로 이상한 짓을 하도록 했더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잉! 와우, 무슨 빔 프로젝트냐? 짜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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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빔 프로젝터의 이름은 땡큐 GV30입니다. 가격은 약 75만원. 제가 본 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비싸진 않지만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꺼내볼게요. 자,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빔 프로젝터가 이렇게 동그란 건 처음 봐요. 그리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뿅. 이렇게 놔두는 형태인가봐요. 어떻게 생각해? 전기전선기 같다. 자, 그리고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되게 TV 리모컨 같이 생겼네. 그리고 전원 여러롱. 아, 이게 자석인가봐요. 이게 붙어요. 우와. 신기해라. 다음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가 있고요. 여기도 스피커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 우퍼라는 게 있어가지고 베이스가 둥둥하는 소리처럼 되게 빵빵 스피커 빵빵하게 소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영화를 틀고 보면은 진짜 생생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 일반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걸 사용하게 되시 굉장히 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크게 크게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는지 이따가 반드시 체크해 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원 조작 버튼이 있고 여기서 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스피커. 여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자들이 있고요. 이 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 싶다. 쭉 이렇게. 135도 정도 회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빔 프로젝트가 비싼 점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저렴한 몇만 원대도 써보고 10몇만 원대도 써보고 20몇만 원대도 써봤는데 이것이 자동 포커스, 자동 각도 조절 굉장히 빠르게 잘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잘 되는지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널. 그리고 중요한 밝기. 대박. 300 안시루멘이라고 합니다. 엄청 미친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300 안시루멘 너무 좋아하면 진짜 좋은 점. 저는 이게 전원을 연결하는 선인 줄 알았는데 무선 충전을 해놓고 무선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휴대용으로도 좋다. 그럼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키링 이게 또 보조 배터리 연결까지 할 수 있대요. 진짜 밖에서 쓸 수도 있겠다. 진짜 좋은 기능! 안드로이드 TV 기능이 있다. 안드로이드 TV 기능이 있으면 뭘 볼 수 있나요? 왓챠, 티빙,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오케이 등등 여러 가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부 다! 네, OTT 스트리밍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당연히 빔 프로젝터니까 핸드폰 미러링이 되는데 리모컨처럼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또 있대요. 상당히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은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써볼까요? 자, 이제 진짜로 벽에 한번 틀어서 쏴보겠습니다. 이거는 충전기인데 미리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빼고 전원을 눌러볼게요. 눌러와서 보세요. 불을 꺼야 돼. 와! 나온다. 화질 너무 좋은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났는데? 화질 너무 좋아. 우와. 초점을 맞춘다. 우와. 이렇게 누워서 빔 프로젝트를 보다가 랄랄랄라 보다가 아, 이제 좀 일어나볼까? 이렇게 보려면 각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싹 올려줘요. 불려! 뿅! 어마어마하게 빨리 맞춥니다. 각도를 잡으면서 초점도 알아서 맞춘단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보겠어요. 누워서 보고 싶다! 짜잔! 이렇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도 있답니다. 올라오세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제 생각에는 아이패드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를 대볼게요. 이 정도? 너무 선명하다. 너무 신기하다. 공중에 떠있는 아이패드예요. 그럼 한번 넓게도 잡아볼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우와! 벽까지 왔어! 오! 잡는다! 와! 호. 자, 그럼 드디어 리모컨을 써가지고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틀어볼까요? 앱에는 애플 TV, 티빙, 웨이브, 왓챠, 후이치 뭐 등등 많습니다. 홈플레이도 있네.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번 볼까요? 허, 긴장돼. 우와! 영화 보겠습니다. 우와! 설켜, 설켜. 미치. 우와, 음질 미쳤는데? 야, 소리 완전 영화관인데? 긴장돼, 영화관 같아. 영화관에서 긴장되는 느낌이 그대로 긴장이 되네? 그니까. 두개만 들어가서 여기만 되면 전화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어? 전공사 해기한 거 아니냐? 이거 장면 안 끊기고 다 보인다. 우와. 괜찮느냐? 또 영화 말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한번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놀아볼까요? 언니랑 같이 운동하는 게 꿈이었어요. 오케이.
참 좋다.